최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불안감이 높았죠.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선제적 진단 검사를 해주는 이동형 검체 진단팀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무증상 감염자를 미리 발견해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해보고 검사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연아 기자입니다. 학교 체육관 앞 공터에 들어선 검체 채취소.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팀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전직 보건교사 등 3명이 한 조로 구성됐습니다. 신뢰도가 검증된 기존의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를 학교에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시설입니다. 오늘 하루 검사를 희망한 학생과 교직원 350여 명을 진단하기 위해 진단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13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수업 전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접수부터 검사까지의 대기 시간도 2분 남짓이면 됩니다. 기존 검사는 제가 가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와서 학교에서 진행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빨리 끝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부터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팀을 구성해 이렇게 학교를 순회하면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반경 1km 안에 있는 학교가 우선 대상인데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희망자는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종일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무증상 감염자를 미리 찾아내는 등 방역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선제적으로 검사 문의해서 모든 학생들이 내가 안전하면은 다른 학생들도 안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뢰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모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이동형 PCR 검사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인천과 울산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선제적 PCR 검사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